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분초를 다투듯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는 그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씩 풀어집니다. 그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이 돈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신발도 없이 보냈다는 말은 맨발로 보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벌 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극히 당연했던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만들면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라 검 없는 자는 뭐를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 말이 뜻밖에도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이 써서 굉장히 좀 마일드하고 편한 책인 줄 잘못 알고 접근을 했다가 이런 표현들 앞에 탁 부딪힐 때마다 며칠씩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혹독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자문도 구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3년간의 전체 맥락에서 보자고요. 자, 일단 36절을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제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나는 곧 떠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또 하나.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도 그렇게 준비해라. 배낭은 기본적인 삶의 최소한의 내용들이 담아지는 공간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우리가 억지로 이해가 되는데 알수 없는 문제가 검을 준비하라 그래요. 검. 그리고 또 하나 뭘 팔아서 겉옷을 팔아서 여러분 생각에 이 본문 많이 읽으셨을 텐데 별 고민 없이 읽었죠. 예. 우리가 그냥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저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뭐 성경에 펼치고 들어갈수록 알수 없는 기호, 암호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앞에 늘그 한계를 느끼고 실력의 부족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검을 사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고 캐시언 마크가 붙어 있죠? 예. 정말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끼리만 남겨질 텐데, 야, 나 없는 세상에 너희들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이제 다 준비해라. 뭐 그런 의미일까요? 이 전체 문장이 여기서부터 해석이 잘못되면 나머지 얘기가 다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뜻밖의 중요한 문장도 되고 본문도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팩트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제자 하나가 자를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칼을 거두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옷이 갖는 의미와 특별히 여기서 검이 갖는 유대 관습 속에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를 안 하면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그냥 단어적 의미로만 받아들여버리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우선 겉옷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의복 구조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겉옷은 옷의 개념보다는 마지막 그들이 낮과 밤의 기온차로 추울 때 덮는, 말하자면 마지막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팔라는 말은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것.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구걸을 할 때 뭘 깔았죠? 겉옷을 깔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겉옷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겉옷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뭘 벗고 달려들었죠? 겉옷을 벗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냈지 않습니까? 또 이 본문의 근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전혀 다른 정치적 목적과 빵의 갈망을 가진 연도에 늘어선 청중들이 뭘 벗어서 깔았습니까? 예, 겉옷을 벗어서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겉옷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가져야 본문의 해석이 헝클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겉옷은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검은 뭐냐 그 말이에요. 검은 보통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검은 진짜 이렇게 빼어들고 싸울 용도의 어떤 그런 시퍼런 나리선 검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분쟁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검은 분쟁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폭풍우처럼 몰아닥칠 어떤 고난, 시련, 분쟁, 갈등, 시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검이 갖는 성경 전체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 환난과 고난과 닥쳐올 생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마지막 진짜 무기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은 그 너희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무엇을 팔아서라도 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정말 나는 떠나고 너희들 곁에 없어지겠지만 내 약속을 붙들고 내 약속을 준비하고 내 약속을 믿고 내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자, 그게 정말 사실일까?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몇 절을 보시냐면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한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기록된 바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해서 어느 성경을 인용을 했네요. 그죠? 예, 어느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어느 성경일까?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했어요. 관주에 보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관주 성경, 좋은 성경 관주가 있어요. 관주에 보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레퍼런스 구절로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 그 원본을 한번 보자고요. 원본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 본문을 누가가 인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카운트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단어 하나를 슬쩍 바꿉니다. 자의적으로 물론 바꾼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꾸었겠죠? 인용을 했지만 자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뭐로 역임을 받았다?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바뀐 건가 하면 헬라 말이 확실히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범법자들과 함께 했다로 바뀌어 있어요. 원문 자체가. 그냥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되었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53장 12절 말씀이.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었다고요. 그러면 뭐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언의 성취를 누가는 설명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다시요. 지금 몇 분이 눈동자가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내용을 뭘로 문장을 썼는가 하면 범법자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취급되었다. 헤아림을 받았다. 근데 누가는 그 단어를 바꾸어서 취급되었다를 그렇게 쓰질 않고 범법자들과 함께 했다로 바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확실히 지금 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죄짐을 지시고 죽기 위해서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었다고요. 이제 곧 주님은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남겨지는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아주 해프닝이 하나 벌어집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5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8절로 건너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저를 잠깐 보실까요? 오늘 이것만 하다가 끝나겠네. 예,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꼼꼼히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겉옷 싸서 검을, 거꾸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뭘 갖고 온 거예요? 이 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제자들이 평소에 뭘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 지금 사온 거 아니에요? 즉석에서 꺼낸 거예요. 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그 지하 조직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에 대한 항전을 준비했던 걸까요? 로마 정부에 레지스탕스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신용으로 특별히 이런 수상적인 임무를 따라다니는 이 집단들에게는 어떤 위협과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니까 항상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을 체포하려 들자 제자 중 하나가 뭘 빼들었어요? 그 칼을 어디서 난 걸까요? 호신용이에요. 호신용. 그러니까 갖고 있던 호신용으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겉옷 팔아서 검 준비하라는 거 보니까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왔구나.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두 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족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시죠? 아, 이제 제가 뭘 시켰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고마 됐다. 이 경상도 말로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게 충분하다, 잘했구나 이 뜻이에요? 아니면 책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각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문장이 말해주는 뉘앙스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족하다는 말 자체가 그들이 내미는 검을 보고 어우 준비성 끝내주네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는 한심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얘들이 말귀를 왜 이렇게 알아듣나.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엇박자가 나는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어이구 떡 안 갖고 왔네. 이게 누구 수준이에요? 제자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일으켰던 기적 속에 생산된 그 떡을 찾는 줄 알고 누룩 얘기하니까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네 이러고 대화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누가가 아주 세밀한 필체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점점 멀어져 가네.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참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행로와 제자들의 행동은 점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도 그렇고 나름 믿음 좋다는 것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줄 잘 모를 때가 태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주님의 의도와 제자들의 행동은 멀어져만 가고 있어요. 자, 그 증거가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장면이 감람산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잘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아직까지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밤을 뭘 따라 했다고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제가 언젠가 우리 교육자 이제 미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비범함이라는 것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법은 없다. 두 가지가 일상 속에서 맞물려야 되는데 일관성과 성실성 끝에 비범함이 나오는 법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과 요소가 일상성 속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의 끝에 비범함과 탁월함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형식, 형식이 왜 나빠요? 형식주의가 나쁜 거지. 무조건 새벽엔 5시에 나와라. 이건 좋은 형식입니다. 2부는 6시 반이다. 더 좋은 형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런 전통을 남겨주고 이런 형식을 남겨줬다는 것은 보물입니다. 이걸 처음에 만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미쳤나? 새벽에 일어나게? 외국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배들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 조상들이 선앙당에서 빌던 그 습관을 그대로 신앙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도 그 피가 흐르는지 하여간 너무너무 일찍 일어나요. 저는 교회 도착하면 2시 반이에요. 뭘 탄성을 질러요? 난 그게 습관이 돼 있다고요. 습관이. 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요 얼마나 좋은지 누가 찾아오기를 해, 전화를 해, 뭐 신방을 와달라 그래, 뭐 방해를 해. 오로지 주님과 성경과 저만 목양실에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뭐 그 시간을 절대 평생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습관을 쫓아. 좋은 겁니다. 응? 자꾸 뭐 새벽에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오던 대로, 나오던 대로, 하던 대로 좋은 거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거기까지는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곡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기도하던 동산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난히 강조하여 부탁했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0절을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정확하게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믿음이 소비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채워놓아야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지갑에서 돈 쓰면 무한대로 나오는 지갑이 있나요?
언젠가는 그 돈이 바닥이 나죠. 요즘 체크카드들 많이 쓰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거의 안 씁니다. 공식적인 일 외에는 안 써요. 체크카드를 써요.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신용카드가 결국은 다 그 빚 아니에요. 빚. 예? 저는 빚하면 아주 징그러워가지고 신용카드도 안 써요. 그런데 보세요. 돈을 쓰면 소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이제 와서 제일 그 마음이 짠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간사들 보고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간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 이상으로 헌신하고 수고를 했더라고요. 계속 뭐 한 거예요? 마모되고 소모만 한 거예요. 소모만. 그 대개 교회 중직자들 보면 그런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팍팍하고 말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아웃풋이 되면 인풋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시에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 충전되는 시간.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십몇 년씩 만나도 저분이 뭘 하고 계시는 분인지 몰라요, 잘. 만나면, 뭐, 일적으로 자꾸 만나고 대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한 달에 걸쳐서 우리 그 보통 축약에서 대간들이라 그러죠? 대표 간사 분들을 금요 2부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뭐 긴 시간은 아닌데 티타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얼굴들인데도 정작 이 자매가 뭘 하고 사나? 인간적인 고민은 없는가? 이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절 교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자매는 뭘 하고 지내요? 어떤 분은 간호사, 어떤 분은 출판사, 어떤 분은 이런 다양한 생활의 현장에서 나름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죠. 아, 이런 좀 고민이 있구나. 어느 자매는 직장을 건강하게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마땅치 않아서기보다도 이 일이 정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맞는가에 대한 좀 개인적인 고민도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계속 물어보고 이제 메모했다가 기도해주고 그런 이제 미팅을 어제 그제 마쳤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시켜놓고 예수님이 먼저 강조했던 말씀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우리는 항상 그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도 악한 무리들이 세차게 흔드는 판인데 그 인풋 없이 계속 쏟아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붕괴가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차츰차츰씩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뭐 저는 토요일 날 예수 3일을 이제 늘 교회에 도착해서 저녁에 받아 보는데 오늘 아주 그 우리 김희석 교수님하고 또 우리 장 집사님이 아주 좋은 글을 올렸어요. 꼭 읽어 보세요. 현대인들은 쉼을 그냥 노는 걸로 잘못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은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내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나, 내가 쉬는데도 왜 불안할까, 왜 초조할까. 그 사실 그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더 힘들어요. 쉬는 것 자체가. 그런 상태면 그건 진정한 안식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틀어서 짜다 그 말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일상에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닐지라도 언제 이런 겟세마네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 시공간이 여러분 삶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붕괴됩니다.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유혹과 시험 앞에 견디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철저히 붙들려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43절을 보십시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유명한 기도죠. 자, 여러분 참 놀라웠던 것은 온전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맞죠? 예, 아버지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과연 그 다른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이 아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당연히 이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올려놔서 속죄의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런 생각을 가죠? 당연히 순종해야지. 자, 여기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달랐던 것은 뭘까요? 나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혼자서 눈가에 이렇게 뜨끈해지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아드님은 잠깐이라도 아버지와 단절을 그렇게 아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제단에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죄값으로 지불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못내 아파하신 거예요. 아들로서.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아플진데 이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놓으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같았을까요? 더 아팠을까요? 여러분 몇 배나 더 아팠죠. 예수님 마음도 아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조부러운 이성과 이 문제 많은 심성으로 이해가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돼요. 근데 믿어요. 그리고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그걸 가장 주의 나라에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나? 물론 거기에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우리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겟세마네 새벽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무슨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해 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마지막 순서로 놓는 습관이 있죠? 겨울을 마지막 순서로 놓는 습관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반대입니다. 가을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가을이. 여름은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사실은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면은 거기에 요도 하나를 찍으면은 여름이 됩니다. 히브리어에 이 점 하나 찍는 게 있어요. 이게 요도라고 하는데 이 점 하나 찍으면 그게 여름이 돼요. 이 가을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보통 우리가 열매가 맺히고 하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 겨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가을만큼 아름다운 계절이 없고 가을만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오는 한 해를 가장 왕성하게 치열하게 준비해야 될 계절이 가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을 들어가면서 2019년을 향한 모든 준비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성경의 원력의 질서에 맞추어서 가을은 낭만도 즐겨야 되겠고 낙엽도 밟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자연의 원리 속에서 새해는 어떤 각오로 어떤 신앙생활을 꿈꿔야 될까 이것을 좀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주님과 멀어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